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요리를 하고 있는 요리사 김봉수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주부주부 봉주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햄피아이다. 저는 오빠랑 7년 정도 알고 지낸 동생이고요. 에스테틱업 하고 있는 친한 동생입니다. 저도 이제 안 지 7, 8년 정도 호주에서 처음 이제 요리하면서 만났고요. 지금 현재 저는 국내에서는 그 식품 수입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 권진욱이라고 합니다. 바보죠, 바보. 요리밖에 모르는 바본 것 같아요, 정말. 요리, 맞아요. 요리에 대해서는 진짜 천재인데 나머지는 그냥 동네 바보형. 네. 셰프가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족 중에 부모님께서 이제 이쪽 관련된 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부모님께서 메뉴를 개발하시거나 할 때 저한테 이렇게 항상 불러서 이 맛은 어떻니라고 항상 먹여주셨거든요. 요리사라는 꿈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 그 꿈을 어떻게 하면 좀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방어부터. 방어부터? 빵부터 먼저 먹어야 되지 않아? 네, 첫 번째는 방어로 요리를 한 거였는데요. 방어는 그 귤 껍질과 레몬 껍질을 이용해서 소금과 설탕으로 살짝 큐어링이라고 해서 겉을 뿌려서 15분 정도 실온에 둬서 물에 씻은 다음에 게를 잘라서 준비했고요. 그 위에 약간의 있는 지방의 맛을 좀 깔끔하게 먹기 위해서 귤로 만든 드레싱하고 청양고추 그리고 케이퍼를 이용해서 음식을 마무리했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이제 제주도에서 가져온 제주 비트 빨간색 무를 얇게 썰어서 계란 같이 곁들여서 먹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신김치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주 당근을 가지고 만든 라페 샐러드를 준비했는데 단순하게 라페 샐러드가 아니고 그 샐러드를 빵 위에 올리는 브루스케타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다가 위에 엔초비를 올려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제주 후구, 그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올레인산이 높은 제주산 후구를 가지고 스테이크로 구워서 같이 곁들임은 구운 비트랑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그렇게 준비했고 직접 만든 깻잎 장아찌로 만든 치미추리 이렇게 준비해서 총 세 가지의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맛을 한번 보러 가요. 귤향 나니까 진짜 제일 좋은 느낌인데 이거? 사실 요즘에 진짜 작은 스패츌러라고 해서 미니 사이즈 뒤집개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막 크게 큰 사이즈보다 좀 더 미니멀해주는 사이즈들의 조리 도구 그렇게 해서 가볍게 특히나 캠핑 같은 데 와도 큰 거보다는 작은 걸로 하지만 사용하는 거는 너무나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 보통 많이 사용하고 있고 제가 제일 애증하게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 부위가 있는데 그 등심 중에 옆에 부분은 새우살 아마 제일 맛있는 살이죠. 새우살이고 옆에는 등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마 선택은 새우살 먼저 먹어보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엄청 부드러운데? 너무 맛있어. 제주도 하면 누구나 떠올릴 수 있긴 한데 저는 정말 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요맘때가 되면 제주에서 귤을 직접 주문을 해요. 그 침대에다가 이만큼 박스를 두고 손이 노래질 때까지 귤을 까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귤이 저한테는 제일 제주다웠고 제주스러운 식재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가까운 꿈은 조금 이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긴 한데 같이 있는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아직 명확하게 어떤 걸 어떻게 시작해서 같이 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좀 중점을 치료
치료에 관련된 그게 뭐 먹을 수 있는 치료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요리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심리적인 치료도 되고요. 그런 치료의 목적을 둔 요리를 하면 앞으로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어도 역시 야외에서 먹을 때 느낌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당근도 재주도 없고 당근 지금 딱 나올 때라서 이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아삭아삭한 식감에다가 구운 것까지 해서 요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다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항상 멀리서나마 제주도의 식재료, 제주도에서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요리하는 친구나 요리사분들 항상 너무나 응원하고, 그리고 그걸 지지해주고 항상 생각을 해주는 제주 푸드와인 페스티벌 너무나 멋있습니다. 네. 오늘 추운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야외 음식하는데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 불러줘서 우리하고 또 기회가 되면 진짜 제주도 가서도 캠핑하면서 또 이런 제주에 특화된 식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또 만들어 먹는 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